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홍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고문님 오늘 뉴욕 증시가 네. 또 장 초반에는 그나마 좀 버텨주는가 싶었는데 또 흘러내리면서 1% 가까이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괴담이 있다니요. 괴담이라고 뭐 공포스럽게 말씀드려서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월가에 직접 제가 취재한 바로 의하면 여러 가지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은 루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항상 이거 증시에서 루머가 진짜 소식이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면.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네. 연준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할 것이다. 그거 고려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이 팩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연준이 지금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투자자들이 월가에 굉장히 불안감이 지금 퍼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금 대응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 네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세 가지 네. 지금 괴담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예. 1월 달 금리 해도 이거 네. 보기만 해도 떨리는데요. 예. 1월 금리 인상 바로 간다. 다음 주에 네.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만약에 1월 달에 안 하면 3월 달에 50bp 바로 간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캔사스 연은에서 보고서로까지 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흘러나왔어요. 네네.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 대체대조 축소 먼저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순서가 이렇지 않습니까?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대체대조 축소하는 게 지금 마지막에 할 때는 한 2년, 3년 걸린 건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지금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대체대조 축소부터 하자. 먼저. 야, 이러면 진짜 이거는 뭐 천지가 네. 개벽하는 얘기거든요. 충격이 굉장히 클 텐데.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몇 가지 팩트를 이제 하면 2월 달에는 FOMC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1월 아니면 3월에 올려야 되는데 1월 달에는 지금 뭐 1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면은 지금 뭐 7회, 8회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일단은 3회 이상은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4번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4번을 하려면 1월 달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텀을 맞춰서 그쵸.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1월 금리 인상설을 지금 현재 퍼센테이지점은 한 55% 정도의 지금 가능성을 갖고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이유 때문에 어제 오늘 좀 빠진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사실 4대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져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1월 달에 한 번에 단번에 테이퍼링 종료할 수도 있다. 네. 예.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연준의 관계자들이 이거 진화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거 지금 3월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한 번에 끊고 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 지금 모든 게 정책이 제대로 효과가 나려면 한 6개월 정도가 그렇죠. 이제 지나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올해 바이든의 정치적인 어떤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 선거가 있는데 거꾸로 그거를 추산해 보면은 1월 달 금리 인상설 그렇게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괴담으로 올린 게 금리 인상폭 50bp인데 4월에 확 올린다. 예. 25bp 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효과가 없다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50bp를 올려갖고 시장이 어떻게 견뎌내는 거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런 네.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하면은 사실 연내에 우리가 3회, 4회인데 6회에서 8회 정도 네. 추가 금리에 대한 이 어떤 뭐 부담감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어떻게 어떤 시기적인 그런 뭐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나갈 것인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금리 인상폭 50bp를 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금리 인상폭 50bp를 지금 얘기하는 거에 가장 기저는 연준의 신뢰 회복입니다. 그렇죠. 연준은 무슨 일이든지 한다.
이 인상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50BP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우선 네. 이 부분들이 3대 계단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캔사스 연준에서 작년 10월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 필요 없습니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실질 금리 마이너스인데 25BP 해봐야 뭐 합니까? 효과도 없다. 예, 그래서 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서 23년도에 지금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사실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연준의 정책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뭐 이거를 호수에 물을 댄다고 우리가 네. 가정을 한다면 네. 양쪽 완화는 물을 대는 거거든요. 그쵸. 금리 인상은요. 물을 빼는 게 아니고 물 대는 거를 중지하는 거고요. 양적 긴축은 물 빼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양적 긴축을 해야 사실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 인상보다는 대차 대조표 축소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더 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4년에서 19년까지 했던 네. 양적 완화를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긴축까지 가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그거를 굉장히 압축해서 할 상황들이 많은 부분. 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뭐 괴담류, 루머급의 이런 부분들은 월가가 얼마나 지금 불안한가를 지금 그렇습니다. 나타내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신뢰성 회복에도 굉장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최하웅께서 미국의 휴민트를 발동을 해서 지금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들과 괴담들이 떠돌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만큼 시장이 불안합니다. 뉴욕 증시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계속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오늘도 보셨겠지만 장 초반에는 좀 버티다가 흘러내리면서 장 막판에 또 떨어지는 우리 시장과도 굉장히 비슷한 그렇습니다. 양상들을 그렇습니다. 좀 나타내고 네.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불안한 시장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